한 이틀 못 씻었어 지금. 잠은 죽어서 자자. 판매 변경이 요것만 누르면 조금 떨려. 아이고 부럽다. 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비 와. 눈이야? 눈이야. 나 이거 첫눈이야. 어씨 빨리 가야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네. 네 지금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지? 네 거의 원푸드 아니야 여기 오면? 너무 안 씻고 와서 못 나신 건 아니죠? 공지 써야 돼. 순식간에 동나도 문제고 안 동나도 문제예요 사실. 빨리 나가도 문제고 빨리 안 나가도 문제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땐 춤을 추지요. 몰랐어.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을 거예요. 존 맛이에요. 카페인과 단백질 한 번에 섭취한 것이죠. 쉐키 쉐키. 아, 한 이틀 못 씻었어 지금.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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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써 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얼은 모자이크 할게요. 그냥 초코 쉐이크야. 초코 쉐이크. 와 살벌하다. 완판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화이자. 저도 퇴근을 합니다. 편집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집 들어가면 안 나올 것 같아서 바로 와야 돼. 안 그럼 안 와. 아씨 빵 보이나? 와 이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머스타드가 뿌려져 있구나. 이거 실화야? 좀 공손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좀 씻고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잠죽자. 잠은 죽어서 자자. 와 진짜 추워. 오늘은 오픈 날이라 아침 생략. 너무 졸렸어. 잠을 선택했습니다. 와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뜨끈한 국밥? 내 최애. 네, 네, 국밥. 고소리 하나 주세요. 맛있겠다. 여기는 김치가 맛있어. 고소리 국밥. 잘한다. 고소리. 국물은 안 먹어요. 건더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게 저의 국밥 철칙입니다. 느지막히 수우파에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어. 노제 언니. 내가 아니 삶의 무게. 너무 감격합니다. 아저씨 오픈까지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침에 결제 테스트를 한다고 잠깐 결제창을 열어놨는데 그 사이에 세 분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이제 6시 오픈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나 왜 벌써 배고프지? 5시인데 뇌에서 칼로리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닐까? 배고파. 2시에 밥 먹고 거의 지금 3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자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성공적으로 딱 끝내고 그러고 밥 먹으면 돼. 저희 사무실이 좋은 게 왕큰 냉장고가 있어요. 오, 요 정도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제 사랑 부르르 법카 찬스로 내 취향 마음껏 냉장고에 넣어놓기. 밥만 먹고 남긴 연어 샌드위치입니다. 이따 저녁으로 이거 먹을 거예요. 나 오늘 운동 갈 수 있을까?
쓰라네. 이거 슈가 프리. 입 심심할 때 사무실에 두고 맨날 먹고 있어요. 3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떨려. 과연 100만 유튜버에 따올까?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쇼핑몰을 운영한 지가 지금 거의 2년 됐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막 카페24나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막 어버어버거리고 막 전화 오면 대처도 못하고 막 울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못하겠어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오빠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못하겠어. 베테랑 쇼핑몰 사장이 된 게 아닌가. 물론 바지 사장이지만. 그래서 아침에 문제 있는 것들은 다 카페24 전화해가지고 해결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또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항상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구매자 입장으로 일단 여러 가지를 사봤지만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처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쇼핑몰의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픈 시즌이 되면은 엄청 예민해요. 잠을 못 잤어. 그래서 맨날 불면증이라고 막 인스타에다 막 괜히 감성글 쓰면서 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든 처음 하면은 힘든 법이에요. 아직 화면이 보이겠구나. 비밀이에요. 보지 마세요. 와, 많이 들어와 계시네. 모자가 이번에 털모자로 나와요. 그래서 오빠랑 막 이러면서 같이 쓰니까 엄청 귀여웠잖아요. 짜라란! 짜라란! 이것은 여름인가요? 겨울이에요.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라야지. 응? 우리 쇼핑몰은 좀 웃긴 게 대표가 자기가 입으려고 만들어요. 오빠가 이런 모자를 진짜 많이 쓰잖아요. 막 만들자고 준비를 엄청 오랫동안 했었는데 막 도전을 해봤습니다. 고병민 로고 이렇게 만들어서 오빠랑 이거 여름인가? 오빠가 야, 내 로고나 하나 만들어봐라. 아이패드로 이렇게 막 끄적끄적해서 한 시안을 10개 넘게 오빠한테 보내줬어. 오빠 짜잔, 이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제 오병민의 이응, 비읍, 미응 그 자음을 약간 이게 이모티콘처럼 생겼거든요. 오병민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거 마음에 들었는데, 그때는 엄청 러프하게 이렇게 스케치 돼 있었거든요. 야, 증거 사진을 찾아가지고 첨부하겠어. 근데 오빠가 거기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야, 이거 약간 표정 같으니까 오빠 빨간색으로 이거 아이덴티티 살려서 이응이랑 미응에다가 이렇게 문서물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자수 테스트 보고 프린트 테스트 보고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그 땡땡땡 게임 로고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굉장히 열받았다니까요. 오빠의 빨간 눈썹을 표현한 겁니다. 준비한 입장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또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선 또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 두구두구두구 얼마 안 남았다. 내일부터는 택배와의 전쟁이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잘 안 나가가지고 재고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택배 싸고 있는 게 저는 더 즐겁거든요. 제가 엄청 예민해요. 절대 틀리지 말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랑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5배송 있으면 다 죽는다고 막 했는데 제가 틀리더라고요. 하는 것들을 좀 연습하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는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 우주랑 같이 해야지. 이번에 그 빅시아도 샀거든요. 빅시아 그 백종원 캠 뭔지 아시죠? 이렇게 브이로그 자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시 50분 10분 전. 야, 오랜만에 하려니까 조금 떨리네. 여기서 이 판매 변경이 요것만 누르면 바로 오픈이 됩니다. 58분. 아, 저희도 굉장히 긴장이 된답니다. 59분. 1분 남았다. 정각. 풀었다. 아, 제발. 품절이라고? 주문이 되긴 하나 봐요. 아, 들어온다. 와, 씨. 무통장 입금으로 다 샀나봐. 빨리 사라고. 잠시만요, 제가 이걸 수도. 아, 금액은 안 틀리신 거죠? 저희가 지금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010. 일단 급하게 주문하셔가지고 막 배송 메시지 이런 거 놓치신 분들이랑 이런 것들 다 전화해서 하나하나 다 처리해드리고, 문제 하나도 없었고, 약간 서버가 초반에 완전 다운돼가지고 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막 중공 지진으로 막
카메라 켜져 있는 것도 신경 못 쓰고 막 하다가 이제 급한 불을 끄니까 갑자기 배가 갑자기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남겨놓은 연어 샌드위치 맛있어 보이죠? 요렇 그럼 먹어볼게요. 크림치즈 있어서 존맛템. 저녁 9시 퇴근. 원래 쉬려다가 바로 헬스장에 왔습니다. 저방도 할 예정입니다. 힘들어요. 이거 바지 물어보시는 사람 많으셨는데 이것도 소나트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사지도 못해요. 품절이라서. 위에는 럼블랙, 그리고 밑에는 소나트입니다. 준비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자! 엄청난 택배량과 싸우기 위하여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닭지와 함께요. 그러면 여러분, 굿나잇.